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시키는 길은 유럽처럼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대한민국도 나토식의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8일 기존 핵 관련 법적 지침인 자의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때에 대하여를 폐지하고 핵과 관련한 새로운 법적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하여 북한의 핵 교리가 억지에서 선제 공격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공식화하였습니다. 북한은 새로운 법에 따라서 지난 9월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 동안 7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진행하고 이를 전술핵 응용 부대의 실전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전방에서 소형 핵무기를 운용할 부대가 이미 실전에 배치됐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술핵 운용 부대 실전 훈련 기간 김정은은 핵에 대한 믿음 때문인지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다가도 정작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거나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이 한반도에 올 때면 공개 활동을 중단하고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이동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는 공개적으로 미사일 발사장들을 찾아다니면서 맞대응을 지휘했습니다. 한국이 실사격 포격 훈련을 하면 북한은 수의 시간 안에 포문을 엽니다. 남북 경계 완충 지역 내 사격을 금지한 남북 간 합의도 깨버렸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해외 국감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유럽에서도 한반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선제 사용 위협으로 핵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 나라들은 푸틴의 핵무기 공갈에 위축된 것이 아니라 나토 핵 공유 전략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핵무기 투발 연습인 스테드패스트 눈을 벌리고 있습니다. 30개 나토 성공국 중 14개 회원국에서 60여 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유럽 나라들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공포의 균형 원칙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으며 이에 국민들과 여야 정치권 모두가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핵 무력이 종전의 억제에서 선제 공격으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향후 대응 방향도 이와 같은 변화를 고려한 가운데 설정되어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물리력을 동원해 미국 본토를 정밀하게 위협할 수 있게 될 경우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약화시킬 수 있는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북한의 핵 선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복수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에서 벗어나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시키는 길은 유럽처럼 균형의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대한민국도 나토식의 핵 공유를 검토해야 한다고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하게 되는 북핵위기 대응 TF가 이러한 구체적인 복수의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